안녕하세요. 골프업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 같이 완전히 초보자, 골프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그립입니다. 골프의 시작은 그립에서 시작됩니다. 최경주 프로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립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예, 그러면 그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립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립을 손을 잡는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오버래핑, 손과 손을 이렇게 겹쳐주면서 잡는 오버래핑 그립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잡는데 손과 손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인터로킹, 이 새끼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잡는 인터로킹 그립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두 손을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잡는 베이스볼, 야구 그립이죠. 야구 그립이랑 똑같이. 그래서 베이스볼 그립이 있는데 이 그립은 현재 요즘은 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그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립은 왼손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놓을 거예요. 그립이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잡진 않고요. 타겟 쪽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타겟 라인에서 저 항상 이렇게 그립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 화살표가 제 오른쪽 어깨를 향할 거예요. 그 다음 오른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립이 종류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새끼 손가락을 이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연결을 시켜줘, 꽈주는 거예요. 꽈주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다 손바닥이 아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는 이 부분을 붙여주시고 권총 방아쇠 당기듯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할게요. 그리고 골프 그립에서 이 오른손 엄지는 그닥 역할이 없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거의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네, 그러면 스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엄지에 물집이 생기거나 엄지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그립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로킹 그립은 왼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오른손을 검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껴서 손가락으로 잡고 왼손 엄지를 손바닥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붙이시고 방아쇠 당기듯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예, 요 모양. 그 상태에서 예, 요 부분에 오른손 엄지 안쪽 부분에 나중에 굳은 살이 배기시면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터로킹 그립은 요런 모양이에요. 앞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고요. 네. 그럼 오버래핑, 제가 사용하는 오버래핑 그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손 검지손가락을 아까처럼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하셨죠? 요게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좌우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예, 이 움직임이 편해질 때까지 예, 그립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립을 이렇게 잡으셨을 때 그립과 손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게 이런 식으로 견고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잡아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1이 제일 약하고 10이 제일 강하다고 했을 때 저는 한 6? 6에서 7 정도. 저도 좀 강하게 잡는 편인데 그립은 잴 수 있으면 부드럽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스윙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립을 잡고 힘을 빼라고 해서 그립을 놓으시면 안 돼요. 놓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압력만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돼야 이런 식으로 손목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스윙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